아빠 없어요. 민주야, 서경주! 민주야, 이러지 마. 야, 이러지 말고 다시 얘기해보자, 어? 무슨 얘기를 더 해? 아까 어머님 하신 말씀 못 들었어? 나같이 배운 거 없고 부모 없는 집 애는 받아들일 수 없으시다잖아. 야, 그렇다고 이렇게 박차고 나오면 해결이 되냐? 그래, 그럼 그런 너는? 넌 왜 아까 어머님 앞에서 입도 뻥끗 못했어? 하긴, 이런 집안인 거 나한테 탄로나니까 일부러 어머님한테 데리고 온 거 아니야. 나 포기시키려고. 그래, 그랬겠지. 그러니까 나한테서 장난삼아 날 꼬드긴 거고. 한 번쯤 갖고 놀려고. 너 진짜 말 그렇게 막 할 거야? 그래, 사실 처음에 장난 좀 쳤어, 인정해.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산다고 너한테 말하면 네 성격에 나 받아주고 좋아했을 것 같아? 아니잖아. 사실 나 세상에서 우리 엄마가 제일 무서워. 왜냐면 엄마가 내 돈줄이니까. 그런데도 내가 너 여기 데리고 온 거 집에서 하도 선보라 그래서 일부러 너 데리고 온 거야. 알아? 그래. 그러니까 네 엄마 시킨 대로 하면 될 거 아니야. 야,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 그래, 신분 차이 나는 거 너무 잘나서 돈밖에 없는 우리 엄마가 그럼 저 정도도 안 할 줄 알았냐? 치사한 자식, 너 정말 날 사랑하긴 한 거니? 이 나쁜 인간은. 야, 서경주, 야! 그래, 나 나쁜 인간이다. 인지 알았냐? 아! 네 아빠 아직도 철 안 들은 거 있지? 정말이지, 이 엄만 속상해 죽겠다. 아, 너도 참, 대 예방 접종인데 우리 공주 네가 가지면 어떡하니? 그러게 말이야. 야, 근데 이거 어디 갔지? 이거 찾는 거야? 애 아빠 얼굴 좀 보여주라. 무슨 권리로 그런 말을 해? 어, 그래? 그럼 미애 씨한테 물어봐야겠네. 야, 말하지 말해서... 마. 미애 씨. 마지막으로 물어. 진짜 나 아니지? 아니야. 근데 의료보험증에 왜 아빠 이름은 없어? 그래, 뭐 네가 나한테 네 사정까지 다 말할 건 없지. 그러니까 난 아니란 거지.
맞아, 네 애야. 내 애라고? 정말 내 애야? 그래, 네 애 맞아. 너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좋아서 난 거니까 보람인 내 애야.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가. 네? 뭐야?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허락해줘요, 엄마. 엄마도 아빠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더 잘 알잖아요. 그렇게 잘하는 놈이 나한테 이러니? 사실 그 애가 네 애인지 어떻게 알아? 경주 그런 애 아니에요. 착하고 좋은 애예요. 착하고 좋은 애가 애부터 낳니? 미련한 건 너나 걔나 마찬가지인가 보구나. 난 현명한 며느리를 원해. 난 저런 뭐 허락 못한다. 정말 이러실 거예요? 엄마 자꾸 이러면 저 정말 엄마 안 봐요. 그래. 어디 이번 참에 네 배짱이 어떤지 어디 두고 보자. 오빠, 애는 남자야, 여자야? 어? 이제 내가 콱. 아씨. 이게 애까지 낳았는데 꿈쩍도 안 할 수가 있냐고. 어휴, 지독한 놓친네. 에휴, 아휴, 아휴. 오빠. 왜 또? 저기 엄마가 자동차 두고 가라는데? 무슨 소리야? 앞으로 오빠한테 들어가는 모든 경비 동결시키겠대. 그래서 그 자동차 키 놓고 가라셔. 됐지? 어휴, 지독한 놈이네. 저 잠깐만요. 600km 가시죠? 네, 그런데요? 저 아까 댁에서 나오셔서 열쇠 다 바꾸시고 저걸 전해드리라고 하던데. 아휴, 진짜. 아우, 씨! 여보세요? 경주야, 나야. 나 오늘 밤근무거든? 나 출근하기 전에 저녁이나 같이 먹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야, 경주야, 서경주! 천천히 가봐. 왜 그래? 야, 서경주,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간쓸개 다 버리고 이러는데 사람 취급도 안 해? 아유, 겨우 고고 같고 생색이야? 준호 선배 집에서 더블살이 하면서 할인마트 나가는 게 대단한 일이야? 그래, 네 맘에는 안 들겠지. 야, 하지만 최소한 노력하고 있는 걸 안 보이니? 야, 너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독하고 모질어? 그래, 원래 밑바닥에서 혼자 자수성가한 애들이 즐기고 독하지. 뭐? 기가 막혀서. 세상 물정 모르고 허허실실낸 너 같은 인간들보단 나. 도대체 남자로서 믿음이 가야 말이지. 위태위태하다고. 야야, 그래, 저 좋아. 나 앞으로 너한테 더 이상 구걸 안 해, 어? 너한테 앞으로 다시 오나 봐라. 아휴. 아, 맛있게 드세요.
있어도 문득 문득 흐뭇함해졌는 건 왜일까. 그대로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 세상 사람 얘기하듯이 옛 추억이란 아름다운 걸 다시 못 올 지난 날을 난 꾸밈 없이 영원히 간직하리. 경주가 알면 그 성깔에 날 가만두겠어요? 저번 일로 경주한테 얼마나 소리를 들었는데요. 미안해요. 미혜 씨도 우리가 잘 되길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보람인 제가 돌볼게요. 저 방근무 교대라 시간도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람이 데리고 갔다가 경주 퇴근 전에만 데리고 오면 되잖아요. 네? 안 되는데.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로 하는 거예요. 하고 있죠. 티라노가 공룡 한 마리를 잡았어요. 네, 잘하세요. 네. 대단하다. 보람아, 가자. 쓰. 어이구 보람아, 보람아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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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자. 어이구 맛있다, 어이구 맛있다. 경주야, 어디 갔다 이제 와? 너 왜 벌써 와? 나 오늘 일찍 끝났거든. 그래서 간만에 너랑 외식이나 좀 하려고. 얘는 한 잔만 하고 가. 야야 나 한 잔만 하고 가. 어이구 어이구 한 잔만 하고 가. 나 이거 한 잔만 해. 한 잔만 해. 야 아무 야 야 일로 와. 야 한 잔만 하고 가. 아 야 현우야 현우야. 야 서경주, 야 너 어떻게 내 친구들 앞에서 사람 망신을 줘? 그럼 담배연기 풀풀 나는 술집 애를 데려온 게 잘한 짓이야? 너란 인간은 정말 구제불능이야, 알아? 돈이 없어서 왔다 그랬단 말이야. 애 분유를 사야 되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천하의 정현우가 단 돈 몇 푼이 없었다고. 너 나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 수 있어 너? 그러니까 돌아가라 그랬잖아. 막을 사람 없어. 벌써 과장이면 아랫사람들이 시기하지 않아요? 글쎄요, 그럴 수도 있죠.
어, 경준이? 경주야, 왜 그래? 보람이가 아파. 어, 알았어. 내가 지금 갈게. 죄송합니다. 제 애가 아파서 가봐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호자분 되십니까? 네. 예. 아이 심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확한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 좌심실과 우심실 부위 사이에 벽이 있는데 이 벽에 구멍이 생긴 것 같습니다. 구멍의 크기가 클 경우에 수술을 해야 하는데요. 수술을 하게 될 경우 신생아라 수술에 따른 위험 부담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경과를 봅시다. 자, 그럼. 책임져. 책임지라고. 이게 모두 다 네 탓이야. 애랑 내가 부담스러웠지. 애가 어딜 없어졌으라고 말했지. 아, 우리 보람이 어떡해. 아, 우리 보람이 어떡해. 책임져. 어디 갔다 와? 전화하러. 저기 병원비 말이야. 내가 친구한테 빌리기로 했거든. 아니야. 내가 알아보고 있으니까 그냥 둬. 이번 말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해. 나한테도 보람이 책임질 권리 있어. 갔다 올게.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제부터 하는 말들은 모두 진실입니다. 사실 처음엔 정말 아이가 부담스러웠어요. 제가 사랑하는 건 경주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제 아이가 저의 전부입니다. 제발 아빠 노릇할 시간을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못 지우고 나오는데 길에서 넘어질 뻔했어.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내 두 손이 내 배를 꽉 움켜쥐고 있더라. 그때 처음으로 알았어. 아, 이제 내가 보호해야 할 상대가 있구나. 이제 너는 나도 혼자가 아니구나. 미안하다 경주야. 너하고 보람이한테 나 많이 미안해.
우리 보람이 금방 나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꼭 낳게 할 거야. 나 아직도 너 많이 사랑해. 너랑 헤어지고 나서 사실 나 너 한 번도 잊은 적 없었어. 말해봐. 너도 그렇지? 그만 들어가. 나 이제 정말 독립할 거다. 네가 나 안 받아줘도 엄마한테서 독립할 거라고. 예전처럼은 안 살 거야. 다행입니다. 수술 안 하고 약물 치료하면서 크기가 작아지는 걸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안 안고 뭐해? 요새는 아빠들이 다 안고 다녀.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보람이 아빠를 허락한 거니까 착각하지 마.